메리 크리스마스 Only you. 와! 정말 이 화면에 나중에 방송 보세요. 미소 천사가 따로 앞뒤 다시 해야지 이제. 야, 아, 뒷머리 많이 눌리신 것 같은데. 근데 윤정희 씨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박미선 씨가 네. 노래 많이 늘어서. 사실 나 이제 잘하지. 아, 근데 사실 신치림이 어떻게 모이게 된 건지 사실 궁금해요, 조금. 아, 처음에 김 씨한테 전화했어요. 네. 김 씨한테 통기타 잘 치는 친구 좀 소개해달라고. 그래서 조정치 씨 만나게 됐는데, 기타 편곡을 해가지고 너무 잘해온 거예요. 그래서 반해서 그 이후에 편곡을 많이 맡기게 됐는데, 그러다 보니까 둘이 되게 친해졌는데, 사실은 둘이서 신치란 이름으로 듀엣을 만들려고 그랬어요. 예전에 뭐. 신치로? 예, 예전에 뭐 금과 은이나 뭐 오선과 하는. 그런 형들. 포크 듀오를 하고 싶었는데 해바라기 형들처럼 네, 이런 걸 네. 하고 싶었어요. 근데 하림이랑 어느 날 와인을 먹는데 갑자기 너 할래? 그랬더니 하림이 하겠다 그러고 원래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하림 씨가 이게 뭐 이왕 맡기는 김에 모든 걸 다 맡기자. 하림 씨가 총 프로듀서를 하고 우리는 하림이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그래서 신치림이 네, 신치림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팬이어서 윤정치 씨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이 편 윤정치 씨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뭐예요? 편곡비를 액수를 안정하고 시작을 했었어요. 안정하고 시작하면 안정하고 시작하는 게 더 어려워요. 이걸 얼마를 줘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. 거기서 인간성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기준이면 50만 넣어볼까? 아니 좀 더 그래서 아니야 50만 너무해. 100의 기준이면 70? 아니야 근데 10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직은 신인이잖아? 치러 7호? 7호를 넣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. 말 못하잖아. 그래서 한 5개월을 계속 7호를 넣었어요. 그게 미안한 거예요. 내가 보니까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에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래서 예를 들면 100 이렇게 주고 확인했어요? 아침에 악플 달기 전에 은행부터 들어가요. 확인을 다 했었군요. 어쩐지 편곡이 되어오는 게 조금 기타 친 양이 진짜 한 75만 원씩 그래서 이제 밴드 되니까 기타가 막 기타 맞추는 거예요. 아니 그 종신 씨의 노예 리스트가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제 음악을 여러분들 귀에 가기까지는 많은 편곡자들이 필요해요. 이런 분들. 예. 제 1대가 이제 95년도에 유희열 씨. 해군에서 제대하자마자, 그러니까 제가 딱 원석을 알아봤죠. 그래서 얘를 좀 있으면 뺏기겠다. 유명해지기 전에 헐값에 부리자. 한 1년을, 유희열을 95년에 진짜 의자에 족쇄를 채워놓고, 요 족쇄 밖으로 건반만 칠 수 있어요. 밑에 변기를 대줄까 하다가 95년도에 한 1년을 제 밑에서 이거만 쳤어. 오, 제 밑에서 이거만 쳤어. 그래도 많이 늘었겠네. 문 밑으로 저는 계속 공 넣어주고 올드보예요. 올드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구나.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해방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또 군대에서 하림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. 음악로의 이기. 근데 하림은 또 제가 병장 때 일병으로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하림은 제가 하늘이죠. 그래서 병장 때 나가서 계약서를 써왔어요. 어머. 그래서 일병한테 군에 있는 하림 일로 와봐. 일병 찍어라. 어머. 군에서 군대에서 3대가 조정치 씨예요. 3대가 조정치 씨죠. 중간에 정지찬 씨 한 6개월 하다가 빨리 간파하고 나갔다. 조정치 4대 노예로. 아, 4대 노예시군요. 4대 노예. 근데 다들 지금 너무 잘 되고. 그럼요. 그러니까. 조정치 씨까지 잘 되니까. 제 음악 노예는 지금 무슨 지름길인가 봐요. 사회에서 좀 고집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, 현실. 어쨌든 광고 나오겠는데. 윤종신 씨의 음악 노예. 오기를 모집합니다. 있고 재능 있는 말은 뭐하고 음악 노예 처음 보면 팔목부터 됩니다. 제작 들어가 있는 우리 저 신체림 공연할 때는 뭐 실수 같은 거 별로 없었나요? 지금까지 뭐 공연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안 해본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